떠올리니까 안 되네. 국물을 같이 줘야 돼요. 그렇죠. 예. 간은 안 뱉죠. 예. 지난번에 거는 특이하게 고추기름도 싹 흐르고 나오고 그러니까. 예. 자, 왔습니다. 자. 찜닭 아니에요, 진짜? 가까이서 봐도 찜닭인데요? 예. 야, 이게. 이건 아닌 것 같다. 간장으로 하니까 이 노가리 향이 더 많이 확 나오는데 안주 느낌이 더 많이 나요. 안주 느낌이 더 많이 나요. 또 살이 막 엄청 또 통통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네요. 그러니까 그냥 맥주 안주야. 그러니까 이제 빨갛게 양념해서 먹는 게 더 훨씬 더 낫다. 아, 그렇구나. 노가리를 고집하시는 건 좋은데 저도 왜냐면 10년 동안 고집했다는 건 대단하신 거예요. 이걸 꺾고 싶지도 않고 존중해요. 제가 걱정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. 하나는 이렇게 오래 노가리 찜을 하셨는데 예. 아직까지 이제 많이 안 알려진 게 안 알려졌잖아요. 예.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지 않겠냐는 거 하나. 저희 형식으로 이렇게 찜한다 그거 자체가 못 봤으니까 알지도 못하고. 아,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? 아, 노가리 찜집이 왜 없을까? 잘 됐으면 다른 데서도 많이 했을 텐데. 사실 저희도 여기 와서 저도 노가리 찜이라는 건 처음 접했어요. 예. 저도 진짜 전국에 먹을 거 다 거의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도 노가리 찜? 이랬거든요. 근데 그게 낯설기만 하지 뭔가 궁금한데 먹어볼까 하는 이렇게 확 다가서는 게 좀 약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메뉴명 자체에서 노가리 찜이니까 술안주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, 밥반찬이라고 생각, 밥 먹는 메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요. 몇 개 먹었는데 벌써 다 먹을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밥반찬보다는 술안주에 가깝네요. 그러니까 저거는 저녁 때 오셔가지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일단은 사장님은 이 노가리는 절대 못 버리는 거죠, 일단은? 노가리요? 하는 게 좋겠죠. 아직까지는 이거니까 그러니까